하던데. 수진은 그냥 하던데. 잘하죠. 진짜 잘한다. 딕션이 네. 네. 너무 좋고 소리도 그러니까요. 좋고. 예. 지금 어때요? 누나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아, 누나가 이렇게 돼서 저도 자유롭게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 아니 그 저 옆에 계신 분은 어 그 애정 표현을 네, 우리 어머니야. 기현씨 어머니다. 애정 표현 안에서 고민이셨던 밥 먹어 그러면 대답이 없어. 답답이 막 올라와요, 따져.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말 좀. 아버님. 몇 살이라고 물어봤는데 아버님 모르신다 그러셨다 그러지. 잘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어머니. 워낙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고. 네. 내가 이렇게 손잡으면 흐뭇해갖고는 그것도 대박이지. 아니, 여기 방송 출연하고 좀 나아지셨어요? 예. 네. 어떤 게요? 예? 네? 어떤 게요? 조금 말도 더 하고. 내가 잘해주니까. 근데 네. 하트까지 날리셨잖아요, 아버님. 네. 오늘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일보라고요? 예, 예. 아니, 아니. 아, 옆에 보고 하셔야죠. 아, 아버님. 고마워요. 네, 뽀뽀하면 주세요, 아버지. 뽀뽀. 아버지,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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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이나 마찬가지지 뭐. 다르죠. 촉촉하잖아요, 입술이요. 아버님, 쑥스러우면 저렇게 항상. 너무 보기 좋아요, 아버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왜 알 거예요? 결혼 농부의 아내. 농부의 아내세요. 자기 인생을 즐기러 다닌다고 결혼 후 5개월 동안 집에 들어온 게 7번이에요. 예? 7번이에요. 예? 아내가 남편이 안 보고 싶어요? 수명이 한 80살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지금 인생이 반도 안 살았어요. 그 앞으로 반을 같이 살 사람인데. 더 살 사람이라고. 뭐가 맨날 좋다고 이렇게 붙어 있고. 아껴뒀다가 천천히 이제 보는 거지. 하루에 한 통씩이라도 전화를 다 와가지고 아, 뭐 했노? 밥 먹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자주 들어오세요, 이제 아내가? 똑같아요. 결혼하고 뭐 5개월 만에 7번 들어왔으면 뭐 방송 끝나고는 한 6개월 동안 5번? 오늘 한 달 보름 만에 처음 만났어. 한 달 보름 만에 처음 만났어. 아니, 예. 여기 아싸 아버님보다 애정표현을 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저희는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네. 말이죠. 집에 잘 들어가진 않지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어, 그렇네요.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뭐 서로가 바쁘고. 요즘은 또 제가 또 바쁜 철이거든요. 남편 지금 보니까 약간 포기한 것 같네요. 포기한 것보다 이해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예전보다 그러면, 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야 근데 6개월에 5번 만나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좀 해결됐다는 느낌은 드네요. 아, 우리는 고민으로 나오면 상대가 뭐 변하지 않으면 자기가 변합니다. 예. 그 외에도 그 수다쟁이 아빠가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딸이 고민이었죠. 아빠와 딸이 또 나와요. 안녕하세요. 말씀 정말 많으신 분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말 좀 줄이셨어요? 많이 줄였어요. 예, 많이 줄였다고요? 이제는 딸 표정 많이 줄여요. 예?